복면을 쓴 채 금은방에서 2,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강도가 붙잡혔습니다. 놀랍게도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진열대를 둔기로 내려칩니다.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진열대 속 귀금속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달아납니다.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해 2,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갔습니다. 얼굴 감싸고 있는 상태라 뭐 추측도 뭐 안 되고 일본은 얼마 만에 해가는데 누가 어디가 유리창 깨고 시약장 다 깨고 막 그랬어. 괴한은 1분 만에 귀금속을 챙긴 뒤 번호판을 가린 차를 타고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괴한을 붙잡았는데 뜻밖에도 광주의 한 경찰서 간부 A씨였습니다. 사건을 저지른 뒤에도 태연하게 경찰서에 출근했던 A씨는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미처 본인이 그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. 나에게 채무가 있어 인해서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충남의 한 경찰서 간부인 B씨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. 그 업주하고 같이 술 마신 4명이 친구들이니까 그냥 밤늦게 가게 가서 불 꺼놓고 문 닫고 자기 집에. 경찰은 경찰 간부 B씨의 방역수칙 위반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오승열입니다.